오빠, 왜? 나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다고? 응. 와, 예림아. 너 진짜 욕구가 너무 강해. 어? 너 이거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야. 오빠 진짜 힘들어. 또 하고 싶은데 어떡해. 우리 진짜 3일 동안 그저께도 하고 어제도 하루 종일 하고 오늘도 하고 왔잖아. 오빠. 근데 또 하자고. 오빠, 오늘은 별로 안 했잖아. 오빠 오늘만 세번 쌌어. 그래도 하잖아. 어제는 8번 싸고. 이게 정상이야? 오빠 너 만나고 3개월 동안 8kg 빠졌어. 다이어트 되고 좋지. 지금 뼈가 녹을 것 같아. 살쏙 빠졌네, 오빠. 오빠 지금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이지? 우리 오빠 그래도 멋있어. 오빠 진짜 너무 힘들다니까? 너 지금 완전 비정상이야. 어? 너 시도 때도 없이. 너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때 우리 집에서 하고 싶다고. 오빠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냐? 스릴 넘치고 좋잖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예림아, 너 오빠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엄청 순진했잖아. 오빠가 맞돌리게 했잖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순수했던 예림이가 이렇게 천박하게 변했지? 진짜 너무 심하네. 이거 해외 토픽에서나 보던 증상이 내 여자친구한테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어? 너 아줌마 같아. 되게 무서운 아줌마. 오빠, 내가 원할 때 오빠 자꾸 멈추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꾸 더 하자고 하는 거야? 응, 잘 생각을 해봐. 그 입을 위해서 흔들고 싸고 치고 뭐하러 가자, 고수도. 아니, 오빠 이제 고스톱 치기 싫어. 했다 하면 싸고. 오빠,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맨날 스톱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맨날 스톱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고박스면 네가 책임질 거야? 오빠, 그리고 오빠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좋지. 고스톱 해가지고 친해졌잖아. 첫 만남에서 무슨 부모님하고 고스톱을 치냐고. 제정신이야? 결국에 어머님이 다 따졌어. 도박 중독이야, 이 정도면. 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오빠가 알려주지 말았어야지. 오빠가 맛을 보게 했잖아. 우리 며칠만 참아보자. 알았지? 순수했던 예림이가 도박에 중독된 아줌마처럼 돼가지고 다내 잘못이다. 오빠. 응? 저기. 저기 뭐? 아, 이따 방. 방으로 가고? 왜? 왜? 오빠. 왜 방으로 간대? 너가 아 제대로 너가 아니 똑바로 더 벌려봐. 아 제대로 넣어야지. 오빠 지금 넣고 있잖아, 빨리. 아니 음식물 쓰레기 이거 다 생잖아. 음식물 쓰레기 이거 다 생잖아. 아니 근데 제대로 오빠가 넣어야지. 아니 네가 똑바로 벌려야지. 오빠 이거 아우 찢어져. 야야 좋아, 똑바로 벌려. 그만 돌려. 그만 넣는다. 다 들어갔다.